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 한동현 군 모시고 롯데 시스템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롯데 시스템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된 그 이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하는 쪽인 모양이죠? 예, 반도체 장비도 있는데요. 한번 회사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럴까요?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송 장비와, 그러니까 이송 장비라 하면 반도체에서는 그 웨이퍼를 이제 공정별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그 이송 장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디스플레이용 이송 장비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정별로 이동시켜주는 그 이송 장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송 장비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후공정용 그 FPCB라고 하는 기판을 구부려주는 이 밴딩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디스플레이 글라스를 잘라주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를 모두 보유한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 매출액에서는 디스플레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좀 치중되어 있는 회사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성장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요. 네, 일단 매출 비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한 절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같고요. 살짝 모자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49% 정도가 되고 있고, 반도체가 한 30% 정도, 나머지 이제 레이저 글라스 커팅이나 기타 매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장비와 그리고 그 FPCB 밴딩 장비가 포함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에서는 전량다 이송 장비, 레이저 글라스 커팅은 말씀드린 대로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글라스를 잘라주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객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국내 최대 중소형 OLED 업체 향으로 지금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FPCB 밴딩 장비 역시 국내 최대 중소형 OLED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장비들은 고객사 내에서 과점 사업자라고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이송 장비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가 아닌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글로벌리는 좀 이름 있는 메슨이나 월박,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PSK 이런 장비 업체로 지금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레이저 글라스 커팅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를 다루는 뭐 코닝이라든지 이런 글라스 업체향으로 진입을 해 있습니다. 매출 구성이나 이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키는 국내 최대 OLED 패널 업체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과 투자 계획이 앞으로의 성장의 폭이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글라스 역시 패널의 수량과 같이 방향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사실상은 디스플레이 패널 전방 업체의 투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롯데 시스템즈 주가가 좀 올라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실적들은 어때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차트로 분기별 실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을 2018년과 비교해 본다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분기별 추이를 보시면 작년 대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를 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주가에 대한 그 움직임은 2019년 실적 때문이 아니라 2020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방향성을 좋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은 올해와 내년에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연간으로 좀 실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2019년 이 차트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연간 매출액은 800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00억을 좀 넘는 수준이라는 매출액은 2018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올해의 실적, 내년 실적이 중요한데요. 2020년 실적은 2600억, 2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바라보고 있으니 YOY로는 거의 3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전망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실적 고성장에 좀 방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4분기 말 그러니까 2020년으로 넘어가는 수장고는 제 추정 기준으로 200억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 건의 수주 공시를 했는데 일단은 세 건의 수주 공시를 합산을 해보면 거의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으로 넘어온 백로그가 200억 원 정도가 되고 지금 1월 달에만 지금 세 건의 공시를 12월 말부터죠. 세 건의 공시를 통해서 600억의 수주를 이미 받아놨으니 백로그와 최근에 수주한 것들을 합산해 보면 이미 800억 원 정도의 매출 재원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아직 1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재원 800억이면 2019년 연간에 다 합산 매출액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니까 일단 이렇게 2020년에 마감을 해버려도 2019년 매출액은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주 베이스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1월 달에 이만큼 수주했다고 해서 2, 3, 4월, 12월까지 뭐 얼마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스플레이 투자의 방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매년 600억, 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하다가 2017년에 3,300억 매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그 플렉서블 올레드 투자에 대한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FPCB를 구부려주는 밴딩 장비를 처음으로 진입을 성공하면서 대폭 성장을 이뤄냈고요. 제가 주목하는 점은 당장 올해 지금 시장에 알려진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는 QD-OLED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A5라고 하는 중소형 OLED 패널의 신규 라인 증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폴더블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량이 세게 늘어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수급이 악화되고 그게 이제 신규 라인 투자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당장 올해는 QD OLED 라인의 신규 투자에 지금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던 이송 장비가 지금 이미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송 장비 중에 인덱서라고 하는 패널의 로딩, 언로딩만 담당하는 그 이송 장비 군대에서 인덱서만 담당을 해왔다가 올해부터는 인덱서 외에도 스토커나 그리고 패널 카세트 같은 부대 모듈까지 같이 지금 추가로 진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폴더블 라인, 폴더블 지금 시장 수요가 높으면서 지금 후공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FPCB 밴딩 이 후공정에 대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투자도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디스플레이 투자가 별로 없었지만 올해는 지금 QD 신규 라인이 지금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이송 장비군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폴더블 등으로 인한 베트남 후공정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3,300억 매출액을 이끌었던 밴딩 장비도 다시금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사이클 초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향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송 장비가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업황 투자도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삼성전자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다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형 이송장비 역시도 지금 다시 호조를 보이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내년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진하고 있는 QD OLED 라인의 두 번째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A5 신규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QD 라인 한 개 그리고 베트남의 후공정 투자 그리고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반도체 이송 장비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미 1월에만 지금 600억 가량의 수주를 지금 공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00억, 700억이면 YOY로 300% 이상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올해 고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지금 작년만큼의 매출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다 공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납품이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방향성은 명확하다. 전공정 투자와 더불어 폼팩터 변화에 따른 후공정 투자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강한 수혜를 볼 것이다. 과거에 후공정 밴딩 라인 첫 진입을 했을 때 그 가파른 성장을 이미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업체고 뭐 재무구조나 뭐 오버행 같은 건 없는 회사에다가 올해 제가 말씀드린 2,600-700억 정도의 매출액이면 영업이익은 한 200억 초반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800억 정도면 충분히 올해에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요약을 하면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 투자 재개에 따른 어닝 모멘텀이 확실하고 2021년까지 A5나 QD라인이 지속된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밸류에이션은 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규 A5 라인의 투자에 대한 그 가시화는 올해 하반기 연말쯤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닝 모멘텀, 중장기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투자 모멘텀 같이 있을 수 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매우 싼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전방 쪽에서 저기 그 이 수주가 잘 나오는 네. 예, 그런 업체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상황이 변하면 계속해서 팔로우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